차근차근 말씀 나누겠지만 좀 전에 이제 잠깐 쉬기로 해서 오후 2시에 저희가 원래 정치 클리핑 2시에 하는데 잠깐 쉬기로 해서 오후 2시에 저희가 네. 예. 다시 소리 이제 켜야죠. 네. 국민의힘 바이러스가 걸렸나요, 이게? 본방 아닐 때막 소리 지르고 막 반갑습니다. 옥동수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네. 하시죠. 이제 잘 나온대요. 아, 사실은 왜 우리 곽쌤이랑 그런 농담을 했냐면 앞부분에 안 들렸어, 사람들이 예, 무슨 얘기. 국회의원 부장관한테 너 박찬대 의원실 들어갈래? 좀 전에 소리 지른 사람 이름은 내가 아무개 네,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실. 이번에 소리 지른 네.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 그러면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곽쌤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일할 것 같습니다. 영화 대충 잘라다 붙이고 예전에 2년 전, 3년 전, 4년 전 얘기 같다 하고 어디서 되지 않은 그 옥중에 있는 범죄자 무슨 짓을 해서라도 형을 줄이고 빨리 나오고 싶은 사람이 결국 했던 헛소리 꺼내서 흔들면서 그 2년 전, 3년 전 똑같은 짓입니다. 그 짓거리하고 있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업무 강도로 따지면 정치적 성향으로는 당연히 민주당 가야겠지만 박찬대 의원 회계사죠?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꼼꼼하게 하겠어요? 자, 하나하나 불체포도 났죠. 따져보겠습니다. 네. 제가 본 것은 김도, 그 다음에 박완수, 박수영까지 봤고요. 좀 전에 소리 지른 사람은 누군지 제가 성함은 잘 파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네. 측에서는 이해식 의원이 제일 먼저 했는데 네. 굉장히 점잖게 개조를 잘, 개조식으로 잘 뽑아주셨고, 아, 오늘 백혜련 의원이 역시 검사 출신이라 아주 날카롭게 아마 많은 분들이 법사위에서부터는 백혜련, 김도읍 둘이 왜 저기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백혜련은 오늘 한몫 제대로 했습니다. 목소리 맞습니다. 톤도 본인이 잘하는 걸알때 국회의원들 목소리 톤이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근데 흥분하면서 잘했고 서영교 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이 룰이라고는 기본도 지켜본 적 없는 국민의당들 뻑하면 떠들고 증인 취재하세요. 답하세요. 그것만 답하세요. 이거 끊어내느라고.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행인 것은 서영교 위원장이 진행을 할때 예전에는 7분만 주어졌으면 7분 안에 저 김도, 박완수, 박수영처럼 6분 50초를 자기들이 쓰고 10초 동안 답변을 하라고 해서 못했었는데 지금은 7분을 떠들더라도 답변을 한 2, 3분을 주더라고요. 네. 그런 방식이라면 사실 이재명 지사는 꼭 참고 계시다가 말도 안 되는 거다 하게 놔두고 오후 2시부터는 차라리 자기에게 주어진 2, 3분을 확실하게 쓰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이에 이종원 총수께서 앉으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우와, 저희가 꽤 이쁘다. 예상했듯이 사실 오늘 행안위 전체 이 지리자들을 보면요, 이낙연계가 많아요. 맞죠. 그렇죠. 사실 이낙연계가 되게 많아갖고 걱정을 좀 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요? 예, 소리 날 거예요. 네, 좀 지금 예, 그래서 앞부분이구나 보다. 저희가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질문이 좀 우리 성에 차게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대통령 후보라고 인정하고 뭐 본인들 아까 오영훈 네, 제주도 그렇죠. 출신 의원만 그분은 아직 두 분. 경선 기간 같아요. 그러게요. 이낙연 후보 예, 그분은 언급을 아직 하시고 경선 중이에요. 예, 그분은 신박지도 한것 경선 중이라서 저희가 하여튼 좀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 작전 많이 짠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저쪽에서 이 7분 동안 뭐 얘기 다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근데 저는 오늘 정말 보면서 웃긴 게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짤을 올리면서 처음에 누군가가 분명히 자료가 많지 않아서 질문할 게 없다 헛소리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네. 딱 맞췄어요. 처음에 간사 발언이 자료가 많지 4,600건입니다. 한 장에 한 페이지면서 4,600페이지예요. 근데 없는 자료 성남시에서 받아야 될걸 경기도 와서 찾고 지방 자치 사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줘서 공공으로 하는 것과 지방 자치로 하는 개인 정보 같은 것까지도 다 내놓으라 해놓고 자료 없다고들 타령하는데 정말 바뀐 게 없어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 저희가 농담으로 왜 보좌진들이 사실은 그 공복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느끼려면 민주당으로 와야 되는데 네. 국가를 위해서 이익에 복무하니까. 근데 국힘에 가면 왜 좋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행정학에서 말하는 사무라는 것은 국가 전체 사무가 있고 네. 단체 전체에게 준 단체 사무가 있고 그 안에서도 아, 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있어. 사실 이 고유 사무 쪽은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 그건 단체 영역이 사무도 아니에요. 국가와 지방이 겹친 부분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 사무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국힘은 세 개를 구별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상식도 없는 국회의원들인 건지 아니면 보좌관들이 그냥 놀고 먹어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국힘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뭘 공부하라고 이 국회에 안 시켜서 그러는 건지 한번 알아보자. 제가 띄엄띄엄 봤는데 네. 오늘 어떻게 잘 오면서 띄엄띄엄 봤는데 그 이제 우리가 원래 이재명 도지사 하면 거의 대치기에 거의 강하잖아요. 그럼요. 작년 국감에서도 김은혜 뭐 이런 애들 덤볐다가 거의 그 뭐야 유튜브 제목으로는 개처발렸다. 생방송 중 개처발렸다. 뭐 다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제목 뽑고 뭐 그러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역시 대통령급으로 올라서신 다음에는 많이 자제를 하시고 표정 관리도 잘 하시고 할 말만 딱딱 하시는데 특히 이제 김용판 의원이 조폭 연루설을 생방송에 막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한 나머지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속으로 없애고 싶겠다 하시지만 제안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난리가 난 거야. 국회의원들이 합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군데 찔러놓으면 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 9시 20분서부터 바깥에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오늘 국감에서 있을 내용들을 얘기해가고 네. 그 자리에서 중요했던 것은 일부 고위공무원이 관여가 된 점에 대해서 도정을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용맹한 장수 밑에도 썩은 부하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네. 본인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것들이 벌어진 거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이게 밤방송에도 삥 뜯으러 갔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기가 전에 일하던데. 선생님은 밤방송에도 차분하게 말씀 잘하시잖아요. 밤방송에서는 이상한 말 안 하세요? 아니잖아요. 가끔 좀 화를 내시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네. 오프닝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가서 차분하게 됐고 서영교 의원이 오늘 신경 쓰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당 의원들 수준이 낮았던 게 자료 제출 없었다부터 남이 얘기하고 있을 때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게 우리가 듣는 데서는 마이크에서는 왜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꼬박꼬박 받아쳐야 하지만 마이크 없는 공간 내에서는 굉장히 시끄럽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하는데 자꾸 리듬이 끊겨서 저 답변할 시간 좀 주십시오 하는데 시종일관 여유로웠고 이재명 지사가 작년에 비하면 오버 덜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분했고 품격이 뭔지 보여주면서도 할 말은 똑 부러지겠다. 좋았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백혜련 수박이니 뭐니 욕하더니 에?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얼마 전에 새날 나가서 나중에 서른도 도움이 될 사람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서른은 용서 못한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백혜련도 용서 못한다고 난리 났거든요. 옛날에 검찰개혁 그거 할 때 법사위에서. 근데 이게 지나면 다 우리가 필요할 때 싸워주면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응원을 보내는 게 근데 좀 당분간 용서가 안 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에서 꼭 큰 화력을 좀 집중할 거예요. 한번 지금 이낙연 계에 있던 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담으로 여러분들 오늘 사실 민주당이 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사실 예전 같으면 사보임을 통해서 화력이 좋은 분들이 많이 넘어와요. 그래서 사보임을 통해서 잠깐 행안위로 넘어가고 국감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 박비응석이 외국에 있대요. 네. 이분이 아마 기록을 세우시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허건날, 이미 기록이. 네, 허건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외국에 가서 지금 외국 가려고. 그것도 눈치를 너무 보니까 MOU 체결했다 뭔가 수익이 있었다라고 국회의장이 뭔가 계약을 따온 것처럼 좀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2번 나갔습니다. 한번 나갈 때 평균 5박 7일에서 8박 9일까지 했는데 전 세계를 거의 다 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제 좀 들었는데 우리 노종일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보임 자체를 못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장에 관한.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없대요. 그래갖고 지금 민주당에서 화력이 좋은 분들을 좀 보내고 싶어도 그 사보임 자체가 안 되는. 근데 지금은 화력 지원이 별로 필요 없는 게 백혜련 의원이 있고 무엇보다 박찬대 의원이 있습니다. 그 질의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그 이재명 캠프에서 대장동 사태를 누구보다 잘 설명했던 분이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훈훈한 투샷 보면서 오전 질의는 오영훈 의원이 조금 빗딱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했지만 이해식 의원부터 시작해서 백혜련 의원, 박찬대 의원 뭐 다 차분하게 잘했어요. 민영배 의원이 얘기를 끌어나가면서 혹시 걱정했던 분이 있다면 민영배 의원이 특이한 점은 민주당 대선 후보 축하한다라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 얘기는 던져줘야 되는데 우리 이재명 조사 좋아하는 게 각 지역 돌 때마다 그 지역에서 그만두셨던 후보들에게 인사 남기거나 지역 도민들에게 인사했던 거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 그런 걸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도 좀 안타까웠어요. 사부임이 많으면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 그 제왕적
그 국회나 제왕적 네. 총재 시절에 김대중, 김영삼 있을 때 있던 문화에서 지금 어느 상임위에 가도 그 국회의원이 충분히 질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옛날에는 만약에 그 전두환 청문회 한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너 그러고 나가 여기 의원하고 그쪽 잘 잘해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그 관습이라서 뭐 사범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박찬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이었어요. 그 이재명 캠프 대변인단에 계셔갖고 그분이 사실 성격이 이렇게 파이터는 아니에요. 굉장히 얌전하시고 좀 보수적인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근데 워낙 이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후보에게 몰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무리수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오히려 반발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박찬대 의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이기도 한데 네. 너무 잘한 것이 국민들이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은행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으로 흐르는 요 민간 영역이 바로 도둑 설계를 해서 지들이 헤쳐먹은 부분인데 마치 이재명 시장이 설계한 그 공익 환수 설계가 마치 도둑 설계가 얽힌 것처럼 공익과 사익을 얽어버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헷갈려하거든요. 그거를 끊어낸 게 오늘 박찬대 의원의 질문이 바로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설계한 것은 공익 설계고 하나 컨소시엄 그 세 개의 컨소시엄이 입찰을 잘해서 가장 좋은 조건 그중에서 성남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을 하라고 거기까지 설계하는 것이 시장의 몫이라는 걸 정확히 짚어준 건데 그것을 우리 이재명 시장님 지사님도 정확하게 짚어줘서 상식 있는 국민들은 아 그렇구나 이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그 세 군데 들어왔었잖아요. 네. 거기가 좋은 여건에서 비리 없이 뇌물 안 먹고 그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설계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줬는데 아직도 아마 국민들 중에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은 오후 거를 꼭 들어보시면 아 이재명 지사는 전체 공익설계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마지막 입찰자로 당선되는 거기까지 설계를 한 것이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그 민간 쪽으로 영역하면 이 판이 바로 아스라판이고 여기서 많이 헤쳐먹었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것인데 박찬대는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공중파 나가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보시면 죄송합니다. 돼요. 일단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는 화천대유와 성남시가 막바로 계약을 맺은 것처럼 오해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성남시에서 입찰을 하면서 부정이 끼면 안 되니까 이게 합쳐서 한 6천 몇백억 될 것 같은데 얼마씩 우리 성남시에게 줄 수 있어 했더니 한 군데선 5천억 한 군데선 3천억 뭐 한 군데선 1천억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 치죠. 5천억이나 3천억 1천억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별로 못 줘 하게 되면 5천억 주겠다는 데를 계약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당연한 건데 그 과정에서 그럼 거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했더니 은행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니까 하나은행 외환은행 들어가 있고 SK증권 들어가 있고 그 밖에 나머지 부족한 돈들은 펀드식으로 모아서 할 건데 그 펀드가 한 7개 되는데 그게 뭐 주제사가 화천대유가 있고 천화동인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은행빨 보고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당연히 계약된 건데 지금 앞에 걸 다 잘라먹고 기사에서 함정이 나온 게 인터넷 신문에서 광고를 가장 많이 뿌리는 데가 이동통신사로 오해하실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금융계입니다. 금융지주사에서는 적어도 한 은행마다 200여 개 가까운 광고주들을 그 광고지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누구 은행장에서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광고가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뭐 국회의장 외국 나간 것보다 더 많이 떠요. 네. 그게 그렇게 됐던 게 지금 기사가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화천대유의 모든 걸 덮어씌우고 그 위에 증권사나 금융사가 모르는 척하는데 아시겠지만 증권사에서 돈을 화천대유에 빌려주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화천대유가 돈을 그렇게 다 나눠먹게 어떻게 했느냐. 이게 돈 넣고 돈 먹기 파니까 내 돈도 좀 끼워줘 하는 게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MBC가 유튜브 방송만 6만 명이 실시간 시청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다 합치면 10만 명 이상이 유튜브에서만. 네. 근데 이게 공중파로도 나가고 있고 뭐 YTN, 연합뉴스도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SBS만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대체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공중파에 나가서 봤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국민의 한 시청률이 한 10% 이상 나올 맞습니다. 수 있는 방송이거든요. 국감사상 최고로 나올 거예요. 제가 네.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엄청난 중도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봤더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이재명이 진짜 캥긴다 그러면 안 나왔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당시에 3일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뭘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진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한명수 받지도 않은 의자가 돈 받았다라고도 구속시키는데 제가 정말 그런 거에 연류가 됐다 그러면 저를 가만뒀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그럼요. 사람들이 이해가 네.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시장이 지사가 지금 경기도지사로 돼 있지만 예,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진짜 알고 있었으면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설명이 잘 되면 제가 이게 나오기 전부터 우리 이재명 지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이거는 중도 확장의 시각으로 봐야 되지 해명의 기회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국힘당이 지금 개망신 주고 뭐 어떤 의혹을 부풀리려고 해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힘당 의원들 얘기하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 게 특검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아니로 대답하세요 할 때 혹은 돈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할 때 시원하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길 바라실 텐데 그게 그렇게 했다가 잘못 왜곡해서 해석하다 보면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과 이재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제가 말씀드리면 알 텐데라고 하는 게 상대에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잘하고도 욕먹습니다. 중도에 있는 시청자들은 그렇게 싸움꾼 같아 보이는 걸 안 좋아하고 예. 오히려 조금 밀리더라도 저쪽이 무식하게 소리 지는 건 중도 아니라 누구든 다 알아요. 근데 그때 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고 시간을 벌면서 차분하게 얘기하는 건 전략이다. 그러니까 못해서 구린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전략적으로 푼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참 그 수준이 높아지신 게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생방으로 진행된다는 걸 아시고 국민들이 본다는 걸 아시고 저 의원님 말씀할 시간 좀 주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보시면 한 열댓 번이 나오는 이유가 특히 김도움류의 이 시간 무시하고 규칙 무시하고 마이크 꺼져도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유들한테는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지가 질문해놓고 답변하겠다는데 계속 끊으니까 네. 의원님 답변할 시간 좀 주시고 무지하게 가장 많이 나온 멘션이라서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앞에 벌어졌던 10시부터 12시 좀 넘게까지 진행할 때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자세입니다. 저희만 해도 방송하는데 힘들면 앞으로 기울어지고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표정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부동자세로 똑같은 카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허리에 힘 주고 앉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임전무퇴 이런 얘기 쓰고 싶은데 일전 치르러 나온 겁니다. 싸우되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적이 던지는 거 받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수라 영화 붙여가면서 조폭 트레이드 연료설 뭐 이러고 네. 얘기할 때 웃어가면서 받아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발끈해요. 정말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는 훨씬 더 깊어졌고 대통령 후보의 자격에 맞게 행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경기도 국감에 출석하는 거는 굉장한 국민의힘에게도 부담이에요. 놀랬을걸요 얘들도. 왜 그러면 일단 경기도지사를 우리 전문용어로 조지는 거랑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조지는 거랑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건 너무 그러니까 예의 없다라고 또 우리나라 그런 거 많이 따지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리 중도 있는 사람은 야 그래도 대통령 후보한테 저렇게 얘기도 하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자기네들은 이재명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렇게 불리한 그러니까 유리한 어떤 국감이 될 수밖에 될 수는 없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오전은 사실 몸풀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여기저기서 뭐 선사하고 뭐 오전은 몸풀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시 이후에 이제 제대로 이제 1라운드가 붙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의힘도 전술을 좀 바꿀 거라고 봐요. 왜냐면 서영교 의원이 그 진행 방식이 저쪽에서 얘기 다 하면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국민의힘이 항의하더라고요. 우리가 네. 질문 7문하고 답변을 8문 한다. 그것도 오바죠. 8문을 안 시켰고.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오버하는 거예요. 지들이 느끼기에 이재명이 말을 너무 잘하고 생방송 중에 먹히니까 1, 2분 했는데 5분 시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가면 또 간사들 모아갖고 뭐 그러면 질문을 3분으로 하고 답변 시간을 2분을 주든가 그렇죠. 지 혼자 7분 다 떠들고 말 좀 하려고 그러면 뭐 그 다른 국감 솔직히 이런 거 좀 바뀌어야 돼요. 그 국감도 질문은 3분 안에 맞습니다. 답변은 2분 안에 시간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나와야지. 그냥 요즘 초등학교나 토론 훈련할 때 하는 게 페널티 주는 겁니다. 경고 줘가지고 시간 제약하거나 다음 차례 안 준다고 하게 되면 그 틀 내에서 합니다. 국회의원들 그런 걸 잘하는데요. 강제적으로 국회법에서 법사위나 뭐 이런 데서 운영하면서 이런 거 법 만들어서 무리하게 질문하고 자기들은 정치적인 얘기하면서 예 아니오만 대답하면 법정이 아닌데 왜 이렇게들 무리하는 건지 이거 제도 개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매번 이런 국감들을 보고 하면 느끼는 게 국회의원들 감사는 누가 합니까? 그건 이제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국회 소환제가 없죠 우리한테. 진짜 국회 개혁이 시급한 게 아까 면책특권도 얘기하고 뭐 불체포특권도 나오지만 저 사람들은 진짜 왜 자꾸 저렇게 배지만 달라고 하냐면 참관들 나와서 조직이 하고 국무총리 먼저 인사청문회 할 때 엄청나게 기선제압 해놓고 저는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어떻게든지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 감사 안 받잖아요. 그 사람들 1억 5천만 원씩 받아갖고 어디다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뻑하면 사퇴나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질 거 안 하면서 모든 소리를 국회의원이니까 할 수 있게 되는 이 제도 자체가 아주 구식이에요. 이제 좀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없어서 특검은 할 거냐 말 거냐를 당사자에게 물어본다. 해당 사항도 아닐 뿐더러 그 국회 결정이에요. 국회가 결정해야 될 건데 왜 지들 일을 남한테 물어봐. 그래도 오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박완수 씨인지 박수영 씨인지 아, SBS가 네, 2시 반 이후부터 안 한다고. 오전만 하고 측근 몇 명 얘기하면서 대통령 되시면 그 되게 웃겼어. 뭔 말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면 잘하실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박수영이 박수영이가 박수영이야. 박수영? 네. 걔 그거 아니에요? 그 55 클럽 발표하네. 박수영 의원이 지금 얘기하면서 두 번이나 대통령 되시면 특별 사면 하실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에 아버지... 하나 대통령이 되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 유 전 본부장의 사면은 안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만배 씨도 사면 안 하겠습니까? 근데 박수영은 우리 편이 확실합니다. 네. 대통령이 될 거라 가정하는 발언 내는 것도 웃기고 두 번이나 대통령 되시면 사면할 거죠? 그리고 온갖 사면 얘기에서 뭔가 형집행이 결정돼야 되는데 매년 후에 그러니까 집권 3년 차 이후에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분은 50억 클럽 발표할 때부터 특이한 분을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 봐. 이 양반 여기서 공처 못 받을 텐데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박수영 의원 재밌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즐거워서 대통령 되시면 오늘 두 번 말한 것은 오늘 그럼 민주당이 의석수에서도 앞서니까 확실히 더 많이 나왔나요? 제가 일단 순서는 돌아가면서 나가기 때문에 몇, 사람 몇 대 몇이에요? 지금 사람 나왔던 거하고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는데 오후 질의 아직 오전 질의만 해서 오후에 질의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렇죠. 1대1로 지금 마크에서 돌아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네, 의원당 발언 수가 있고 정해진 게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서영교 의원이 오전은 좀 봐줬고요. 오후에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6시 이후에는 경기 경찰청 감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6시까지요 이거? 그래서 6시까지 요거, 하는데 요 아마도 한 7시까지는 끌고 갈 겁니다. 저녁 시간 있을 때까지. 정해하기 전까지. 네. 그러면 이재명 대사님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끝나고 이틀 뒤에 뭐 다른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틀 후에 저기서 하잖아요. 문체인가? 어디서 하죠? 일단 행안이 거 오늘 하는 거 보게 되면 오후에도 뭔가 나오긴 틀렸습니다. 나오면 오전에 스포트라이트 가장 많이 받을 때 처음에 영화도 처음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나와갖고 제대로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 아수라 얘기하고 코마 트레이더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걸 보고 준비가 전혀 없는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일을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옛날에 그 방송 내게 국제 그 깡패들이랑 뭐 그 의혹이거든요 다. 차라리 유동규랑 찍었던 거나 뭐였는데 일단 확실한 건 오늘 아침에 뭐 귀국한다고 했었던 남모 변호사 아무 얘기 없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 돈을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구만 있지 않고 공격도 살살하는 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뭐 이런 얘기를 꺼내가면서 저쪽을 계속 긁습니다. 예. 원래 이게 곽상도 아들이 50억 안 받았으면 사보임에서 곽상도가 앉아 있을 거라고. 당연하죠. 그렇죠? 이거 곽상도가 100% 앉아 있는 있을 만한 자리인데 아예 찌그러져 갖고 곽상도 의원직 사퇴했나요? 통과 안 됐죠. 아직 의원은 맞죠. 네. 그러면 국회에서 네. 저거 흐지부지하면 안 돼요. 저거 빨리 사퇴 표결 처리해야 돼요. 저거. 박병석 의원이 의장이 안 오셔서. 아니 저러다가 어느 순간 쓱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잘해요. 저 그런 거 저쪽 선수들이에요. 맞아요. 이거 좀 한 풀 꺾이면 일단 사퇴해놓고 진정시켜놓고 나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앉아 있는. 그럼 잘합니다. 저쪽. 그래서 야, 오후가 이제 제대로 이제 붙을 건데 예, 제가 보면 이제 안 나온 게 있어요.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어떤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았다는 것 같고 아마 제대로 붙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전에 그 정진상 전 경기도청 정책실장이 연루된 경에 나타나면 후보 사퇴할 거냐 물어봤더니 측근 비리라면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게 측근이 100% 확실한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사퇴시킬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 아주 광분했습니다. 그런 게 좋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저쪽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오후에 이런, 좀 네.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저쪽에 한 방이 있으려면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 2010년도에 시장돼서 8년 동안이 그야말로 이명박근혜 바로 하던 시절인데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아까 생방 중에 임기 중에 그렇게 반 이상을 국정원 검찰 또 감사로 시달렸다는 말씀을 듣고 그 와중에도 그런 일을 해낸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예, 정말 대단하다. 아니 오죽하면 그때 저 모르셔서 그러지 저는 그때 단식장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 그때 광화문 단식장에서 진짜 이재명 그러니까 기초단체장들이 모였었어요. 성남시장뿐만 아니라 뭐 딴 시장들 다 모여갖고 수원시장 염동열 다 모여갖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랑 복지제도 갖고 아마 붙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무상 그러니까 뭐 무상으로 시리즈. 그 중앙정부가 금지한 거를 네, 안 그렇죠. 하고 있는 걸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성남시만 안 주면 효과가 없으니까 주변에 화성서부터 모든 데를 같이 다 압박을 했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각 지자체장들이 좀 말려라 이재명 때문에 못 해먹겠다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오히려 강하게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정확하게 할 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뭘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지자체에 있는 힘든 어려운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는 걸로 박근혜 정부의 핏값 받았던 것이고요. 지금도 왜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얘기했더니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감을 봐야 되는 저희도 씁쓸하고 앞으로 한 4시간을 더 봐야 될 텐데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선택을 잘하신 게 이렇게 생방송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들의 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 악다구니 쓰고 준비 안 하고 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 똑같이 그냥 되돌이피우로 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중도나 우리 무당파 부동층들이 보시면 아 그래도 저쪽보다는 민주당과 질문 수준, 언변 수준 보세요. 여기 진짜 무슨 저작거리 그 불안당 몰입애들이 떠들듯이 떠드는 데랑 어쨌든 오영환 의원도 어쨌든 그게 정책질이긴 해요. 네. 예, 그것도 이제 뜬금없는 정책질이지만 그래도 수준이 비유가 된다는 게 정상적인 국민들이 아, 좋은 판단을 해줄 걸 믿고 오늘 오후도 일 거고 수요일도 이것은 왜 이기냐면 유동규 씨 한 사람 말고는 이재명 시장 자체가 공익 설계라는 말로 딱 오늘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오늘 제일 창피했던 건 김도읍 의원입니다. 멸치요? 법사위 간사까지 했던 사람이 오늘 PPT를 6분 반 동안 자기 혼자 떠들었어요. 그분은 돈을 지배하는 자다. 이 20대들 게임 보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지배하는 자가 모든 걸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배한다는 건 돈이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누구든 알아서 대납해준다 식으로 소설 썼는데 딱 끝나자마자 백혜련 의원이 돈을 지배한다 얘기하셨는데 돈 받은 사람들이 범인이죠? 라고 한마디 딱 까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돈을 지배한다 했지만 흘러간 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돈 받은 사람들 목록이 이렇게 나오고 화면에 딱 띄워놓고 전현직을 해가면서 꼼꼼하게 원유철 전 위원까지 갖다 끼워놨습니다. 부인까지 끼워놨어요. 부인도 했다고 하는 걸 화면에 띄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먹었어? 대장동 관련돼서 화천대유 관련돼서 얘기 나왔던 거 이런 거 보면 지금 왜 불렀어? 오후에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거는요. 원래 이쯤 되면 당대표가 임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준석이 조용해요. 어제도 그랬고 다니면서 특검 받아라지만 요번에 뭐 국정감사에서 크게 밝혀낼 겁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게 자기 선수들 패를 아는 거죠. 선수들이 뭐 법사위원들이 와서 쪼아도 이런 식으로밖에 못 쫍니다. 국민의힘은 내공이 안 돼요. 내공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하고 이 사안 자체가 저쪽에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공이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민주당 정부에서 터졌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민정수석부터 해갖고 싹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화면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전부 박근혜 아니, 시리즈 그래서 백혜리 의원님 박근혜 정부 박근혜를 얼마나 세게 악센트를 넣어가지고 근데 너무하더라 박혜리 의원님 거의 한 1년 만에 칭찬받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니 잘할 땐 칭찬해야죠.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긴 하지만 법사위 관련돼서 검찰개혁법 통과시킬 때 붙잡고 있었다는 거 그건 우리도 화낼만 하고 칭찬할 땐 칭찬하는 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후에 질의 순서는 바뀌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안 하신 분들이 이제 많죠, 시작하고 지금,
오전 질의하고 오후 질의하고 개인당 할당된 한 번씩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고 보충 질의하고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국감이고요. 오후에 나올 만한 게 이제는 뭐 측근들 아마 캐 물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갖고도 경기도 국감인데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이 화천대유로 어떻게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인신공격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수 욕설 아까 다 했죠. 예. 그런 것들을 갑자기 틀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마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오후에 오영환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아, 그분은 아직 경선 중이시라고 갖고 그러니까 오영훈도 그랬는데 오영환 한도? 오영환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양기대 의원이 어떻게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오영환? 근데 이거 커버하는 게 우리 한병도 의원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후에 차 할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영환 예상을 보면 제가요 이번 국감에 와서 보니까요 화천대유가요 이재명 지사님의 의혹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럴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영 의원이라고 여성 의원이 있고요. 정의당의 비례대표는 이은주 의원이 있습니다. 오영환이랑 아는 게 없어요. 이 두 분이나 오후 국감에서니까 그러니까 이 출연자들이 사실 한 방에 임팩트 있게 뭔가 준비했던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예컨대 지금 대장동과 관련돼서 경기 도정인데 거의 대통령 후보 청문회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판을 못 끌고 나가는 겁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이러이러한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 문제점 어떻게 극복할 거니까 이렇게 전공법으로 나가는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못하고 그저 한 방이면 된다 막 휘두르는데 2년 전에 휘둘렀던 걸 다시 꺼내서 휘두른다고 그게 세지 않거든요. 그때도 못 이겼는데 작년에는 대놓고 싸워서 어떻게든 좀 이기긴 했었는데 뭐 서범수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 하는 거 보면 올해는 잘 풀려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국민의힘에게는 정말 악재 중에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뭐 2시까지 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좀 나눠야 될지 아니면 중간에 오전 국감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틀어줘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수요일 날도 잡혀 있는데 아마 오늘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제가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달라요. 행안위가 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 다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TV 얼굴 문체위인가요? 어디죠? 내가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네. 저도 이제 맛있겠어. 수요일 날 문체위가 아니에요. 문체위가 아니고 어디였더라? 찾아보겠습니다. 아 점심 식사.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끝나고 식사하는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아 국감이 끝나면 국회 안에 식당이 있어요. 그래갖고 국회 안에 식당 가면 국회의원들 식사하시는 데가 있어요. 아 국토위. 아 국토위인데 수요일날 국감이 걱정돼요. 국토교통위가 20일 국정감사하고. 네, 국토위는 저기 위원장이 외국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위원장이라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발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가 있어서. 근데 그래도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네, 생방중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저에게 시간 주십시오. 이렇게 몇 번 어필을 하면. 정상적인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대장동 의혹 갖고 난타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네들이 논리도 없고 이렇게 갖고 뭐 빈손국감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람들 내리에는 뭐가 남냐면요. 이러고 있다가 저쪽 국민의힘이 형수 욕설을 틀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김부선 얘기를 다시 소환하잖아요. 경기도 국감에 화천대유 없고 김부선만 남았다. 아니면 형수 욕설만 남았다. 그래갖고 이게 사실 메인 타이틀로 올라가면 그 당하는 거거든요. 이 국토위에서는 또 다른 발견이 될 것 같은데. 그걸 걱정해요 지금. 이 대장동 사태에서 그 유일하게 평소엔 반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선 사람이 조응천 의원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성남 개발은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토위에서 이 조응천 의원이 이쪽에 지금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될 거고 오후에 나왔던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김부선이나 이미 욕설이나 아수라까지 틀었기 때문인데 이 영상 트는 건 이미 위원장하고 허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아까 서영교 의원이 중간에 누군가 자료를 틀려고 하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 데에서 사진을 꺼내니까 그건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상을 터는 경우에는 이미 간사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형수 욕설 같은 건 나오지 못합니다. 다만 변칙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끊어버릴 수 있다는 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걱정되는 그거예요. 뇌리에 화천대유 뭐 빈손이다 이재명의 뭐 오히려 뭐 말끔한 의혹 해소였다 이런 게 아니라 사고 친 게 헤드라인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억에는 그 사고 친 것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빨려 들어가지 않고 좀 잘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말에 있었던 정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래도 정치 클리핑인데 좀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저는 푹 쉬어갖고 몰랐어요. 네, 몰라요. 사실은 주말 이슈도 오직 이 대장동 건이었기 때문에 이거였나요? 오늘 네. D-A 그거에 있었죠. 지금 그 국민의힘이 1대1 토론을 했었죠, 금요일 날. 아, 홍준표 윤석열.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나왔던 가장 큰 것은 토론이 끝난 후에 네. 홍준표가 그 윤석열보다는 네다섯 살 많죠. 그렇게 많은데 어깨 툭 치면서 고마해 뭐 이렇게 했었던 영상이 돌아서 아 그만 합시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자막은 고만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어디 어깨를 툭 치나 이런 얘기들 나왔었고 유승민은 열심히 떠들면서 대장동 지구 갖고는 파도 안 나오니까 이 옆에 백현 지구까지 같이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애달플 정도입니다. 뭐 어떤 식이 됐건 이런 식의 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문제고 뭐 홍준표 같은 경우는 깨끗한 후보 대 더러운 후보로 뭐 프레임을 짜자 얘기했었는데 이낙연 후보의 대전시 그 위원을 했었던 양반이 홍준표 캠프로 조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 그거 탈당하고 누구예요?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누구예요? 나왔고 저도 그러지 않아도 그거 저도 좀 봤는데 우리 그 NY 캠프에 있던 분이 홍준표 캠프로 들어갔다고요? 네. 그 저기 우리 PD님 백혜련 의원님 이낙연... 오늘 지리자 몇 번째였어요?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는 들을 거 없었어요? 두 번째였고요. 네. 그냥 바로 우리 쪽에서 두 번째였고 주문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백혜련 의원 것만 틀어도 됩니다. 그럼 이따가 백혜련 의원님 부분 좀 잠깐 준비 좀 해주세요. 그 이낙연 캠프의 고재평 대전 선대위원장이 그 탈당하고 홍준표 캠프로 오기로 약속했다는 얘기가 터졌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그 17일 오전에 그 발표되면서 어제 오전에 최재형이 그 전날 홍준표랑 같이 저녁을 먹었죠. 그러면서 최재형이 깨끗하게 자기가 홍준표를 돕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가 됐고 이 농담이긴 합니다만 일부 이낙연 극성 지지자들은 이 고재평이 옮겨가서 그 올라가게 됐던 게 큰 뜻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는 쉽게 개인이 결정하지 못한다. 이낙연 후보의 동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트윗을 좀 뿌리고 있어서 이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좀 냉정해야 될 게 친문 지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반 이재명만 싫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나 응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늘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자꾸 언론에서 친문 지지자 하는데 진짜 친문 지지자들은 정권 연장,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꾸 친문 지지자,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자들 중에서도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전부 이낙연 지지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홍준표 찍자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그럼요. 그렇죠? 지금 제가 단체방으로 보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많은 우리 유튜브 분들도 이낙연 지지자라는 말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답답한 거는 이낙연 캠프에서 그 공보 담장 맡았던 정은현 단장 같은 경우가 송영길 대표에게 거의 막말에 가까운 걸 쏟아내면서 제대로 운영해라 이런 것들 이 비토 정서라는 게 아직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쪽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봤었을 때 그 국민의힘 당이 벌이고 있는 모습들 이게 좀 한심하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쪽 내에서는 차근차근 우리 쪽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뭐 고양이 뉴스 원재현 PD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경선 인단에는 우리 쪽 멤버가 움직인 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 약 16만 명을 동원한 거 아니겠느냐 나름 근거 있는 걸 해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쪽들이 가장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백혜련 의원이 또 잘한 게 사실 이 나쁜 일부입니다. 토목 건축 업계가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럼요. 거기에 특히 일하시는 그 직원이나 노동자분들은 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최재형과 윤석열을 언급하면서 끊을 수 있는 고비에서 못 끊어낸 거를 정확하게 지적한 게 아주 오늘 또 핵심이었습니다. 부산저층은행권의 부실대출 그 수사도 왜 그때 봐주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돈 세탁하고 신분 세탁하고 뒤에 숨어서 이런 판에 들어와서 아사리판을 만들고 먹을 수 있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했어요. 그것도 화면에 이따가 보시면
아무튼 오늘 백혜령 의원 팩트체크 그다음에 준비성 핵심 다 좋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말에 저한테 문자가 엄청 왔어요. 한 몇백 개 받았는데 무슨 일 있냐. 왜 안 하냐. 방송 안 하냐 그런 게 있는데 저 아시다시피 저는 방송 안 할 때는 한 열흘도 안 해요. 열흘도 안 하고. 그리고 한 3주간 현장 뛰었잖아요. 지금 한 주 쉰 거 아니에요? 첫 주?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방송도 있고 그렇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왜 안 하냐면요. 제가 무지 그러니까 뭐 방송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방송을 하면 수익도 있고 좋지만 아, 쉬고 싶었어요. 뭐가 쉬고 싶었냐면 그냥 방송 한다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 준비하는 과정 아시죠? 그걸 모르더라고요. 사람 그냥 방송 딱 키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방송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기사를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한 3, 4시간 방송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그 낮에 여기저기서 오랜만에 뭐 밀렸던 일도 하고 집안일도 봐주고 뭐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되게 피곤해요. 그럼 자요. 잠은 방송 시간을 못 맞춰요. 방송 시간을 좀 못 맞추시다 보니까 못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방송을 안 할 때는요 그만큼 괜찮은 태평성대예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위기 때는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방송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줘라. 그리고 또 위기 때는 또 자주 하시고 우리 곽동 선생님 방송 좀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조금 했다가 네. 그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다가 뭐 시청자랑 한판 붙었어요? 아 시청자랑 한판 붙은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얘기 제가 쉬시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좀 해프닝이 있었죠. 이은영 선생, 이은영 소장이 뉴스핌이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그 정치 방송을 했는데 여러 명 하다가 기껏 첫 번째 나온 게스트가 원희룡이었어요. 아, 저 그 내용 잘 알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갑자기 전화가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님 어떻게 그렇게 비법이 뭐 이런 얘기 나가니까 화내신 분들이 참 많았어가지고 그거 해명하는 방송하다가 제가 이은영 선생 이것저것 할 때 많이 지원하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섭섭함이 좀 있었다 얘기했더니 밤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 이은영 소장님 그 방송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면 저랑 상의를 좀 했었어요. 뉴스핌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면 통신사예요. 통신사. 네. 통신사에서 정부 보조금도 받는 데예요. 그래서 연합뉴스 뭐 이런 데 같이 통신사인데 본인이 이런 데서 섭외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나가도 되겠냐 이런 소리가 해갖고 나가보셔라. 외연확장하고 얼마나 좋냐. 근데 제가 전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다 봤는데 뭐가 문제냐. 제목을 잘못 봤어요. 뭐 일 화천대유 일타강사 원희철에게 된 이 자체가 제목이 잘못돼 있는 거지. 뭐 원희룡이랑 원희룡 뭐 그거지. 아니, 그나물이니까 그게 아니라 시청률 뭐 100명도 안 되더만. 그 갖고 왜 자꾸 이은영 소장님을 공격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은영 소장님의 성격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손님 모셔놓고 아무리 싫어도 면전에서 구박 주기가 어려워요.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죠. 네. 진짜 원수가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게스트로 모셔놓고 그 원수 그러니까 진짜 아픈 질문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은영 소장도 이제 자기 유튜브도 있고 했기 때문에 끝나고 해명 방송했고 적절한 왜 그랬는지 공격 얘기하고 예. 또 날카로운 질문 또 일각에서는 이런 비평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이은영 소장님이 전문 방송인으로서 이제 그 노하우를 쌓으신 건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더 넓게 봐주시고 저도 지금 대전 MBC에서 할 때 1년 반을 저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하고 1대1 토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어쨌든 MC 자격이기 때문에 당신은 MC 중에 프로 MC가 아 그러니까 여러분께 좀 그게 한편으로 이제 아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코치를 해주기로 했어요. 맞아요. 누구 나온다 그러면 아주 아픈 질문 한 다섯 개만 뽑아주면 그거 갖고 한 시간 때우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유철 아, 누구죠? 원희룡 원유철 일부 의문의 원희룡 같은 애들 나오면 우리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 아니 지금 친윤이나 반윤이야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윤석열 어떻게 보면 뭐 호위무사로 지금 보이는데 그런 질문 뭐 한 서너 개만 던져서 훨씬 열받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시에서 하시면서 한 게 없다라는 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제일 열받는 거거든. 그냥 이제 노하우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은영 소장님은 노무현 정권에서 5년 동안 행정관 하신 분이고
우리 민주 진영에서 확실하게 보증수표예요. 사람이 너무 인성도 좋으시고 여론조사만 분석했던 분이라서 이번에 좋은 기회니까 저분이 그러니까 첫 회의 출연자가 원실에서 그러지 이름이 생각 안 나. 원희룡이라서 그러지 그 야, 아마 우리 편이 나왔다 그러면 아마 뜨겁게 호응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음 출연자나 그러면 우리 측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한번 초대해라. 어? 추미애도 좋고 그 김두관도 좋고 그렇게 균형 맞춰서 한다는 거지. 너무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왜 난 밥줄을 끊어요. 그분 잘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 흠날분. 이영순 연락하지 마. 이영순이 또 뭐 곽동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발 문자 한 12개, 20개 한꺼번에 쭉 찍어서 보내는 거 그거 좀 그만해 주십시오. 하루에 몇 번씩. 선생님. 예. 2년째 당하고 있어요. 아, 당신은 당할 만하지. 2년째 그 공평하게 노정열에게 쏴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문자.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우리 곽동 선생님은 생방송은 주말에 했어요? 생방송은 한번 했고 난리났다 시리즈 만들어서. 요즘 진짜 난리났던데 그냥 올리면 10만이야 근데 올리면 노딱이어서 조금 부드럽게 한 두 개 톤을 좀 바꿔봤더니 조회수가 만도 안 나오죠. 아 역시, 그러니까 역시. 아, 제목 때문에? 아니 제목이 아니라 목소리 톤부터 조금 이제. 해놓으면 목소리 톤을 AI가 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는 데에서 이를테면 대놓고 윤석열이 홍준표가 이러면 바로 올리는 중간에 노딱이 붙고 그 다음에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나는 올 노딱이구나.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짬을 만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딴 일이 있었고 뭐가 어떻습니다 하게 되면 그건 처음에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3분 뒤 노딱이 붙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저는 주말 동안 안 쉬고 짤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다 가더군요. 그렇죠. 아휴. 그게 톤도 있는 거예요? 그게 톤이 되면 일단 체크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아니에요? 제목만이 아니고요. 썸네일도 있고 대본 읽는 거나 저 같은 경우는 자막을 집어넣는 걸 같이 올려놓으니까 그런 것들은 AI가 다 보고 금방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얘기하면 노딱이 듣기 싫은데 싸우는 것 같은 톤이 나가면 네, 듣기 싫은데도 그 윤석열 대선 후보 이렇게 읽어줘야지 윤석열이가 이러면 삑 하면서 윤석열과 돈이 들어가면 바로 노딱 노딱 곽동수라는데요? 네. 아이고 서승만 선수. 저는 업로드 전에 노딱이 붙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몇 바이트 올라갈 때 벌써 노딱이 붙죠. 노딱이 붙어요. 그 뭐 검사 도중에 한계 발견. 네, 뭐 이렇게 맞아요. 떠요. 그러고 보면 노딱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노딱이 해제돼요. 검토 요청을 하면 3일 후에. 아무도 안 볼 때. 예. 네, 그래갖고 제가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들의 수익이 한 만 원 나오죠. 아니야. 19불 그래요. 19불. 만 원 넘죠. 2만 원 정도 되죠. 네. 그래갖고 저는 그리고 제 심층 분석을 하면 한 15만 정도 20만 가까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예 수익 창출을 안 하니까 아예 수익은 없고 그래서 노딱 목소리를 천천히 나는 그냥 거의 싸우는 목소리인데 밤방송은 그렇죠. 근데 밤에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줘야 우리 지지자분들이 같이 속도 시원하고 공감도 되고 소통도 그래서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슈퍼챗밖에 의지하는 게 없다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대신 밤에 슈퍼챗을 많이 줘요. 저는 이 청수 호는 19불로 하죠. 19불 이정원 19불? 19금 네. 야매 19불 노딱 우리 뭐야 AI가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런 방법도 써봤어요. 제목을 안 써. 딱 기억지 하나 해봐. 그리고 올려. 그럼 일단 노딱이 안 붙어. 그리고 제목을 팍팍 쳐. 그럼 다시 올라가죠. 안 올라오던데. 다행이네요. 저는 그런 방법을 써. 근데 제목과 상관없이 진짜 톤이 있나 보네. 싸우는 것 같으면 왜냐면 옛날에 시위 현장을 찍으면 막 우웅하면서 시끄러우니까 그게 노딱이 많이 붙더라고요. 저는 생방을 해도 뭐 그저 그렇고 해갖고 이제 생방도 줄일까 생각 중이에요. 생방 전화 받는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전화 받는 게 굉장히 기쁘고 뭐하지만 이분들이 24시간 전화를 겁니다. 아무 때나. 그래갖고 안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뭐 전 생방하는 날을 해놔도 요즘은 무슨 정치114처럼 근데 국토위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뭐 이러고 물어보는 건데 아직 국토위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될 텐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곽티슈님 수고하셨어 이러고 끊을 땐 정말 좌절감이 들죠. 참 뭐 여긴 곽상도라는데 뭐 비슷한 거지 뭐 다. 유명인이시라 이름이 아니에요. 비슷하세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2018년도 지방선거 때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뭐 남경필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그 여배우하고 김영환 전 의원이 엄청난 공세를 폈었어요. 그게 진짜 서류로 그게 그 유명한 제가 일부러 소환시키는 건 아니고 알아두셔야 되는 게 또 공지영 작가까지 소환이 됐어서 네. 뭐 거기에 주진우 기자 뭐 온갖 사람들이 껴있죠. 온 국민이 관심 갖고 다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총사 말한 대로 이제 제목 가지고 장난치겠지만 일부 약간 흔들리거나 넘어가겠지만 이미 이재명 지사의 뭐 여배우 스캔들이나 욕설 이거는 약간의 뭐 스크래치 살짝 나게 할 용도로 제목을 뽑을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국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알아요. 편집됐다는 거 그리고 그 형님과 그 가족들이 얼마만큼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고 형님이 사실은 일종의 동생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얼마나 저는...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만약에 우리 형이나 우리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라도 가만 안 있다는 여론이 반이 넘어요. 네. 그게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기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라는 걸 공개석상에서 직원 앞에서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점이기 때문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이 뭐 대장동에 관련된 의혹을 터뜨렸다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막 나가는데 오늘 정말 그 국감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서 정말 최악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아수라 틀어주고 그 조직 범죄자들 구속돼 있는 사람이 뭐 거기다 이재명 지사 죽이려고 붙어있는 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계속 공격하고 나왔었죠. 있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뭔가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진짜 국회의원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정말 답답한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뭐 생방 중에도 뭐 폐륜이니 여배우 스캔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시 오디오로 튼다든가 그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여파가 없다고 보고요. 혹시나 그것까지 대비하고 있을 거라고 이 재명 후보께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지난 몇 년간에 왔을 때 요만한 한방거리라도 있었으면 그게 지금쯤 이만큼 커져 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요만한 게 없다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는. 재밌는 세상이에요. 예, 국감 중심으로 얘기하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저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님 오전 국감에 대한 영상들을 저희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방송들 많이 준비들 하겠네요. 아마 6시면 끝난다고요 오늘? 오늘 공식적으로 서영교 의원이 6시부터는 저쪽 경기경찰청 국감이 잡혀있기 때문에 네. 그쯤 끝날 거다 했는데 의원들이 말 안 듣겠죠. 조금 더 길어져봤자 저녁 먹기 전은 끝날 거고 어쩌면 이 끝까지 몰고 가겠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행안위로서는 오늘이 이재명 지사하고 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네. 군기 잡으려고 하듯이 덤벼들 건데 그걸 서영교 위원장이 어떻게 잘 끊고 가지 않을까. 경기경찰청도 큰 게 많다 하는데 국감을 하다 생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텐데 오늘 저녁엔 타파님이 정리하시겠죠 뭐. 다른 쪽보다 다 그거 넘겨요? 봐야지 뭐. 네. 예, 저는 이제 웬만하면 생방 안 하려고요. 해봤자 욕만 먹는데 뭐. 제가 지금 뭐 지금 뭐 들으면서 하는 게 있어갖고 네. 화상 수업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이 화상 수업아. 네, 저희 한 시간 했는데 뭐 화면을 틀까요? 아니면 점심을 간단히 먹을까요? 백현원 의원님 그 영상 하나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핵심이라서. 원시 의뢰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좋네. 네. 국정감사는 팩트의 근거에서 질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주장만이 아니고 팩트의 근거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녹취록상의 그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검사장이 정치인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던 거 도지사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분을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을 근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팩트에 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은유적인 의미로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팩트에 근거한 그분들입니다. 돈을 받은 자가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입니다. 자. 그 하천대유와 국민의힘 고위 법조인 간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돈이 간 관계들만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이 폭로하신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겠습니다. 박상도 전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그 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추천으로 특검 되셨던 분입니다. 최재경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입니다. 아,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자꾸 이재명 도지사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실제로 이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신 분이고 법원 행정처 차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수남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입니다. 강찬우 박근혜 정부 수원지검 검사장. 이창재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 김기동 박근혜 정부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 이경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변호사. 자문변호사는 다 박근혜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문이었던 언유철 의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구속이 되고 나니 그 본인을 넘어 부인까지 고문으로 고의 모셨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두 번의 대장동 사건, 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돈 잔치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2010년에 이미 등장하는 이 천화동인의 남욱과 정용학 이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욱은 로비를 했다는 면목으로 기소되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한나라당 A의원의 D보좌관 잘 알고 있다. A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국토위 소속 B의원과 C의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돈을 넣고 이런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심은 유죄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때 2심의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인 최재형 후보입니다. 그때 여태까지 후보셨잖아요. 그럼 부인하세요. 최재형 후보죠. 최재형 후보가 무죄를 썼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끝까지 유죄에 갔다면 더 명확하게 갔다면 이 기존 토건 세력들을 쳐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더 유감스러운 것이 당시에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뇌물을 줬던 그 이모 씨 시행업자에 대한 공소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돈 세탁을 한 내역이 나와요. 회계 자문료 명목으로 정영학이 운영하는 회계법원에 회계 자문료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 넣고 돈 계속 넣어서 그것을 남욱에게 지급해서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업자는요. 이 업자는 처벌받았는데 당시에 정영학도 사실은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에 대해서도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도 수사가 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정영학은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종의 기획자로서 활동해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때 한번 이것을 대장동 사건 기존 토건 세력을 쳐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이 남아서 이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 시행업자 이모 씨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1,435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이 수사가 됐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저축은행 부실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대출 사건을 다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 업자도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는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확실하게 조사를 했다면 대장동, 지금 기존 토건 세력들을 쳐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도지사님은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천화동인 일당들이 처음에 2015년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할 때는 특정
특정 금전 식당이랑 가면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보사 협약을 맺을 때야 SK 증권 이름으로 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 토건 세력이라는 것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 지금 이 두 번의 이 수사 과정에서 그런 거 있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이 천화동인 관계자들 아셨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2002년도에 소위 파크뷰 용도변경 사건 때문에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 용도변경을 통해서 부정비리 저지르고 토건이익 취하는 것을 반대운동을 하다가 제가 구속돼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전과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PF를 통해서 이렇게 수천억씩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정말 놀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좀 구조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사실은 부정부패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이 아주 그 판박이었던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초에 이 LH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그 강심장이었길래 이 천 몇백억 대를 돈을 빌려가지고 다 땅을 사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빼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수사 제대로 했으면 이거 다 공중분해 됐겠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게 저축은행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수원지검이 수사를 했을 때라도 제대로 좀 했더라면 사실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세 번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개발을 경기 성남시가 추진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해가지고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들은 공중분해가 됐겠죠. 잠깐만요. 의원님 네. 아까도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서로가 이야기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답변 중이니까 잠깐 이렇게 하고 아까도 이제 답변한 동안 네. 야. 정말 제가 발음한 것보다 더 똑 부러진 말씀으로 박근혜 정부에가 11번 사람마다 다 나와서 너무 아이고, 재밌었죠. 참 이거는 그러니까 유동규 한 사람 오염됐고 나머지 그 아사리판 돈잔치는 저들이 국힘당 계열이 다 해먹었다. 굉장히 단순 명쾌한 것인데 그리고 60%를 공익으로 환수했고 부산 LCT는 100%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 명쾌하고 핵심 본질인데 이걸 언론에서 물타기 해버리잖아요 자꾸. 아주 예전에 나왔던 영화 다이아드를 보게 되면 네. 테러리스트 집단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누구를 석방하러 떠드는데 사실 금고 털던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화천대유 사건이라고 누구 거냐고 물어보지만 사실 따지게 되면 성남시가 개발하면서 이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구성됐었던 그 내부에서 빼먹기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진 게 곽상도 50억 원 나온 거는 네. 누가 봐도 내부 정보입니다. 그들끼리 무언가 알면서 튀어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나온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더 먹으려고 김만배와 그 밖에 설계자와 50억 클럽이란 말이 언제부터 당연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요.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돈을 쫓아가면 나옵니다. 미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follow the money, 돈 쫓아가라. 그러면 범인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얘기를 우리가 대장동 관련해서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덜덜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시키자니 자기들 욕이 나오고 예. 말을 안 듣자니 이재명 띄워주게 되는 거고 참 애매한 순간이라서 국민의힘이 머리가 있었다면 이재명을 국감 증인으로 절대 부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생방송인데 이게 우리 컨벤션 효과가 오늘 나는 나갔어요. 거예요. 컨벤션 효과가 오늘 나타나서 이재명이 얘기할 때마다 사실 얼굴 비출 일이 없거든요. 저쪽에 국진당 사람들만 얼굴 나올 텐데 예. 이재명 지사 이렇게 하루 종일 채널을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그럼요. 유튜브로. 얼마나 좋은데요. 특히 우리 윤석열 검사 중앙지검 검사 있을 때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것 그리고 최재형 판사가 또 나오네요. 네. 아, 이 사람 참.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할 때 2심을 무죄로 만들어줬던 것 자체 1심에 유죄가 나왔는데 예. 2심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최재형이 홍준표 캠프로 붙은 것도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캠프 쪽은 여차직하게 되면 사람을 버려요. 그 손준성까지도 버린 거 아닙니까? 김웅도 버리고 예. 그러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홍준표 옆에 있어야 그나마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다. 저는 이게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확대될까 봐 숨은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 PD 한 명만 보내봐요, 일로. 마지막 그 지방채를 세 차례 그 새누리당 일색이었던 성남시 위에서 부결시켰던 거. 네. 당시에 또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는 안전행정부라고 또 이름을 바꿨었기도 했고요, 한 번. 그때 지방채 발행하려면 그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네. 그때도 역시 당연히 이재명 성남시장 눈엣가시로 여겼던 박근혜 정부가 승인을 내줄 리가 없죠. 그럼요. 시위에도 못 통과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받아줄 리가 없고. 그랬던 상황에서 5대5씩 하는 공영방송, 공영개발이 아니라 반반 섞인 거죠, 그죠? 네. 네. 공과 민이 섞인. 그리고 공적인 것에 계약을 잘 설계를 해서 공익 설계를 하셔서 5,503억 원 플러스 전체를 따지면 60%를 환수를 했고 LCT 같은 경우에는 100%가 민간 사업자들이 다 독식했다는 것이 이번에 실체적 진실로 드러났잖아요. 어떻든 대검도 지금 국감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성남시 뒷북 압수수색한 거다 이 얘기하면서 성남시장실 이미 참고자료 있는 것들은 시장실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시장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부실수사다라고 우리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준석이 조용했던 이유가 있네요. 원래 이런 날은 크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기다렸다는 듯이 엉뚱한 얘기를 던집니다. 이게 큰 뉴스에 묻히길 바라고 던진 건데 황교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수의 악성 종양이다. 수준이 낮아서 짜증이 난다. 참고 참다가 황교안을 물어뜯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 자체가 정치적 감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선에 있는 해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를 출석시킨 자체가 국민의힘이 정치적 감사인데 이 정치적 감사라고 해서 본인들이 처음부터 뭔가 제대로 깨고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깰 만한 소재가 아니다는 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지금. 네.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에 관련돼서 계좌 추적 죽어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고 있는 걸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영장 청구 보면서 대통령이 얘기했더니 무리하게 한 거 아니냐 얘기했더니만 그런 거 아니라고 대통령 지시한다고 3시간 만에 영장 청구는 안 된다 반박해가면서 또 다른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죠. 네. 정말 검찰총장 지시가 아니라 중앙지검에서 중요도 절차를 감안해서 영장 치고 했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건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뭐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이건데 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구속된 사람들 한두 명입니까? 박근혜 어? 사실 이명박 옆에 이상득 부의장부터 뭐 최시중부터 아우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밝혀진 것만 그랬으니까 그 당시 지금 그 법사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는 고쳤으면 좋겠는데 로펌들 이름 올리면 저기 실제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들 이름 쭉 올립니다. 네. 그게 법조계 오래된 관행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변호사비가 한 명씩만 따져서 얼마냐. 이재명 지사는 합쳐서 자기 사건 관련해서 개인 4명과 변호사 법무법인이 6곳이었다 한 군데가 빠져서 5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2억 몇천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그것도 했습니다. 그것도 2억 8천이 큰 돈이라 사건 수를 생각해보면 사실 공직자가 2억 8천 쓰면 큰 돈 쓴 거죠. 네. 그 변호사비로. 누구에게도 큰 돈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사건을 성원중앙지검이 병합하지 않고 왜 그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냐라고 따지는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앙대 법대우배 신성식 지검장이 있어서 글로 보낼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짐당은 수사할 법원이 없어요. 다 자기들끼리 서울대 법대끼리 끼고 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요 사건을 병합하는 게 일반적이고 대검이 중앙지검으로 보낸 사건을 수원으로 이송했다. 수원지검장 폄하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여기 관련돼서 수원이 관할도 있는 데다가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원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에서 내린 겁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걸 다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노정렬은 왜 머리가 짧고 곽동순 머리가 기냐 뭐 이런 거 갖고 시비 거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짧지 머리가 생각도 짧고 머리도 짧군요. 생각은 길고 머리만 짧지. 쿠키미 생방 중에 전 편향돼 있어요. 여기 자폭한 게 이재명 지사 공격하려다 보니까 무식하게 네. 효성그룹 회장이 변호사비로 400억 썼는데 너도 그 정도 써놓고서는
뭉개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는데.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와, 우리 국민들이 야 효성그룹 정도도 400억을 쓰는구나 변호사비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딴 데는 50억 원을 바보가... 아들 퇴직금으로 주고 100억 정도가 뭐 이런 걸로 나가고 있는데 50억 100억 썼다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니까 효성 400억 원 정도는 돼야 그 이재명이 한 3,800 하면 4,500억 쓰지 않았겠어? 그, 예, 그 식으로 거죠, 몰고 가고 싶은데 시간이 바보도. 안 맞죠. 진짜 이게 보수의 나라라고 느끼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죽었어요. 당이, 5천만 원 받았었대요. 당 공중분해돼 진짜. 5천만 원 받았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이게 밤방송에서 하나 할 얘기지만 우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냉정해져야 돼요. 어떤 냉정해져야 되냐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자체가 이제 전부 우클릭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클릭해야 돼요. 나 혼자 정의롭고 나 혼자 대단한 정의감이 있는 것 같이 앞으로 하면요 정권 못 잡아요. 네. 정권 뺏기고 나서 땅을 치지 말고 진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왜냐하면 지금 제가 쉬는 동안 저희 가족 안에서도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에 다 투표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문제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되면 부동산값 떨어진다는 생각을 이미 커뮤니티와 게시판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홍준표는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진보 스피커들이나 이런 분들 강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한 명의 중도층도 데리고 오고 떠나간 이낙연 지지자들, 떠나간 사람들은 저는 잡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진짜 이낙연 지지자들이라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지금 뭐 다른 홍준표를 찍겠다, 윤석열을 찍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낙연을 지지했을 뿐이지 반 이재명 세력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민주당에 투표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이 한다라고 세상이 크게 바뀔 거다라는 우리끼리의 기대는 있지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표에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이재명이 되면 집값도 안정화되고 네. 오히려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도둑질했던 것들을 막으면 그게 다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냐. 그런 우리가 홍보전을 펼쳐야 되지. 네. 쟤네들은 조국 문재인 대통령 할 것도 없이 이낙연, 그러니까 이재명만 욕해주는 사람은 자기 편이에요. 조국도 이번에 이낙연 후보가 승복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책을 불태워. 그 사람들은 원래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조국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늘 조국 장관 얘기하면 마음의 빚이 있다. 그분이 검찰개혁에 도화선이 됐고 뭐 미랄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그분과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민의 정을 느끼고 마음이 아파서 도와준 거지. 이낙연은 편을 들었다 안 들었다 갖고 그 기준이 된다는 게 저는 놀라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엄청난 우클릭을 할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같이 우클릭 할 거예요. 예? 이기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정권 뺏기고 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권 뺏기고 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노총 그리고 강한 입진보들 좋아해요. 왜? 저쪽이 정권 잡으면 그 사람들 오히려 수익은 늘어날 거예요. 수익도 늘어나고 싸울 수 있는 배경도 있고 늘 광장에서 싸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 지지받고. 정의당이 왜 저렇게 삐딱하게 되는지 아세요? 민재인 정권의 진보 정치가 본인들의 진보 정치와 겹치기 때문이에요.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정의당은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의당에서는 사실상 보수 정권이 들어 수구 정권이 들어서면 자기네들의 입지가 더 탄탄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꼭 이런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앞으로는 제가 기존에 했던 말 다 뒤집더라도 이제는 정권 잡는 데 우선이에요. 네, 뭐 표현을 우클릭으로 하셨지만 그 말씀은 아니 나는 그래요.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책인데 민주당이 이재명 표가 그렇잖아요. 네. 중도 노동자의 표 그렇게 하면 져요. 중산층을 위한 정책도 있어야 되는 거고
중도층이 다시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도 만들어줘야 돼요.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이나 기본주택이 지금 무너져가는, 예전에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가운데가 두꺼운, 그래서 중도층이 많고 다 같이 비슷비슷한 상황을 했다면 요즘은 누가 봐도 퇴직금 50억 원 넣는 상류층이 위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가운데가 무슨 모래시계처럼 얇아졌어요. 여기를 통통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잘 끌고 가자라는 게 나온 게 기본이에요. 우클릭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결국은 그래 괜찮아 그래도 이재명 찍을 거지 그러면 투덜대는 놈 있어도 손잡고 가자라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표를 어떻게든 모아야 되고 객관적으로 지금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안 찍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저쪽 바깥에 있는 걸 끌고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늘 걱정하는 게 이재명 지사가 답변을 잘하고 시원하게 해줘도 우리 쪽에서는 더 시원하게 못했다고 섭섭해하거나 야 그래도 좀 삐딱한 건 대통령 자격 없지 뭐 이래가면서 품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뭐가 됐건 지금은 이기는데 최선 다해야 되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기지 못하면 예. 우리가 정권 잡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몰려요. 언론이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클릭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검찰개혁, 언론개혁 해야죠. 개혁은 개혁대로 하고. 네. 엄청나게 몰아쳐야 되죠.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럼요. 일단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지금 하자고 하는 거는요. 선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욕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의 진정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선 이슈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또 하면 또 엄청난 소용돌이가 와요. 당장 다른 건 아니고.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안 하니까 당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두 달 내에 벌어질 일이 이미 결정이 되긴 했지만 12월에 종부세 고지서 나갑니다. 이거 욕먹어가면서 이제 다시 부동산 뭐 돈 벌어주는 거냐 하지만 할 수 있는 세제 조정이나 정책 같은 걸 하게 되면 당이 욕을 먹을 거예요. 송영길이.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고지서에 엄청나게 많은 돈 나오면 여당 찍을 사람 없습니다. 욕 먹어가면서 하는 거고 언론개혁 같은 경우 지금 밀려서 저희는 욕합니다. 그렇긴 한데 지적하되 그 다음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 다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가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기대감이 커서 그런데요. 정권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지금 새로운 개혁이나 밀어붙이는 개혁하게 되면 다 떨어집니다. 어저께 제가 구독자분이 전해주셨던 게 적폐라는 말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셨어요. 이 적폐라는 말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4년간 열심히 소리냈는데 결과 없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부패 기득권이라는 말이 이제 대체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맞는 게 부패한 기득권들이 지금 대장동에만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대장동에 이 주인 없는 돈 이게 정말 이상하게 김만배가 지가 자기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기자가 무슨 세주로 그렇게 금융권에서 돈을 땡깁니까? 금융권에서 뭔가 밀어준 사람이 있었겠다라고 추정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을 앞두고 지금은 움츠리면서 많이 맞아도 안 되고 우리 편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조금씩 감싸고 나가는 게 필요한데 정책 바꾸거나 노선을 좀 바꿨다면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는 분이 계실까 봐 그런 분들께 정책이 우클릭으로 가는 것 같아도 이건 꼭 필요한 일이다. 개총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런 분들이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민주 진보 진영 유튜브를 우리만 보는데 무슨 우클릭을 하냐. 시청자들 우리 진보 진영의 시청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또 주변의 표가 다른 거예요. 제가 허건날 세게 얘기하고 저희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요 반감이 있어요. 어쩔 때 보면.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아 그렇지 얘기를 들어주고 부동산도 왜 그러냐면 사람들 누구나 욕망이 있어요. 왜 부동산에 국민들이 반감이 있냐면 자기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자기들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자기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부동산이 오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자기도 그 열차에 타고 싶어서 그 열차에 탔어요. 타갖고 이제 본전에서 한 1억 벌고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걸 누가 원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이재명 공격용이 바로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값 올려놓은 거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부동산값 폭락한다. 무서운 프레임이에요 이거. 당장 저만 해도 스튜디오 임대한 게 이제 렌트가 끝나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월세를 올리거나 뭐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부담이라고 하는 게 저의 작업실 철거하면 그만이야. 그냥 방구석에 다시 처박히면 그만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죠.
그 실제 가족이 사는 집에서 몇 천만 원을 올려야 되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이 많은 나라에서 불가능합니다. 대출되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대출 내년에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로 뒤덮고 있는 얘기가 왜겠습니까? 지금 언론은 모든 공격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아마 초중고생들 백신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기사에 백신 부작용이 쏟아져 나오는 거, 새로운 백신 들어왔다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똑같은 게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언론은 정보를 죽이려고 하는 쪽이고, 이재명 관련돼서 루머 나오면서 부동산 기사도 잘 보시면 민주당이 재집권할 경우 지금의 정책이 이어져서 결국 집값은 또 세금은 또 이런 공격갑니다. 이게요, 표 깎아먹는 데 아주 1등합니다. 지금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랑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금융위원회나 부동산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지금 대출 제한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동산인 이 버블이 터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금융 금피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얘네들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버블을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터지면 정권 없어요. 다행히도 노무현 정부 때 안전대책을 넣어서 금융기관은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피해가 아니라 시민들이 전세대출을 안 해주면 누구를 원망하겠냐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갑자기 대출을 쪼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그래서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확신과 굉장한 그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재명은 이기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세상을 벗어나서 대문 밖을 열고 나가보세요. 7대 3이에요. 7대 3. 제가 진짜 걱정돼. 밤에 잠도 안 오는 게 뭐냐. 유튜브 밖을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요. 민주당 문재인 욕하는 게 70%예요. 어떻게 바꿀 건데. 응?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진정으로 믿는다 그러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고 정말 좋은 정책을 펼쳐서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면 만들어줘야죠. 그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때려잡자, 보수 괴멸시키자, 이런 식의 정신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그냥 이재명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나가서 많이 공부하시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부하시고, 그게 아니다. 응? 부동산 가격이 폭락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가는 거다. 정상화와 안정화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정말 저는 가져가야지. 그런 얘기들을, 부동산 이거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 익숙해지면 5,503억을 회수했는데도 돈을 못 갖고 왔다고 덮어씌웁니다. 그 돈까지 지자체에서 모두 개발했던 돈을 합쳐도 이것만큼 안 돼요. 그렇게 큰 수익을 올리고 혁혁하게, 이건 진짜 무슨 상줄 게 있다면 상줘야 될 일입니다. 이 똑같은 이유로 중산층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경제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서 일자리 갖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어떻게든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도 저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금을 빼내서 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못 이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도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그래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놓고 보게 되면 투표할 게 누구로 갈 거냐라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들의 실수로, 그러니까 우린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보다 대정동 국감한다고 경기도청을 불러내서 거기서 이재명 지사를 앉혀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어리버리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되는 건데, 작정하고 요즘 홍준표 올라갈 거다 얘기하지만 윤석열이 홍준표 어깨까지 툭툭 쳐가면서 거의 깡패 본색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 데려다 갖다 놓으면 정말 나라 말아먹는 거.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다 잘못하면 일본처럼 20년 처박혀갖고 기득권만 돈 벌지, 나라가 위기에 빠져도 자기 돈 버는 놈들이 있으면 그걸로 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형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는데 9년 걸렸거든요. 이번에 뺏기잖아요. 20년 이상 못 찾아와요. 못 찾아와. 부동산에서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절대 못 찾아와요. 그래서 이재명에게 진짜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그런 걸 진짜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가 강성의 이미지를 발휘해야 돼요. 저는 이재명 지사님에게 정말 영리해지고 그분이 머리가 워낙 좋지만 이재명의 약점은 강성이에요. 강성의 이미지를 어떻게 버릴 것이냐. 이재명이 하면 모든 걸 확 엎어버린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그만큼 공격이 많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고 이재명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라 그러면 우리 자체가 좀 네. 우클릭을 해야 된다. 저는 진짜 그런 우리 지자분들도 외유 내강형으로 내년 3월까지 가시고 오늘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전 정회에 백브리핑했습니다. 그 평소보다 말도 차분하고 느리게 하던데 의도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원래 그랬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유달리 겸손하고 국민 말씀 많이 했다 하니까 국감이 국민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국민이 뽑아준 대리인 입장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게 했다. 이게 달라진 점이고 예상보다 달랐냐 했더니 전화가 똑같은데요 라고 대답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그 국민이 왜 다 환수 못했냐 지적하는 게 충분히 공감하고 정치인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그거 막았던 분들이 환수 못하게 막았던 분들이 왜 환수 못하냐 할 때는 좀 당황스러웠다 얘기했습니다. 같은 기조로 오후에 임할 거냐 했더니 충분히 그렇게 임하겠다. 차분하게 나가면서 이재명 지사 자체도 날카로움을 감추고 그냥 오는 거 좀 맞아가면서 막 열받아서 뚜껑이 열릴만 하거든 야수라 틀고 이랬을 때는 근데 그렇게 안 받고 차분했다는 점에서 자극하려는 걸 실패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자극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같이 그 어떻게 보면 대중의 사랑도 받았다가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대중의 값싼 박수가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조져버리자 개혁하자 얘기하면 박수 받아요. 역시 개총수 막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방송 안 해요. 욕을 먹더라도 어떤 싸움을 할 때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저놓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패배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겨야지. 정치에서 지면 그냥 다 모든 그럼. 게 패족이에요. 패족.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의 우리의 갈 길은 외연 확장이고 중산층과 더 그 촘촘하게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게 보세요. 다른 후보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선별복지를 국민지원금 할 때 여론도 다 줘라. 사실은 재벌들 포함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도 줬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제 주위에 중소기업하거나 아니면 땅 좀 많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도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장점인 게 뭐냐면 이재명은 가진 사람을 뺏고 조져버리고 바꾸겠다가 아니고 규칙을 잘 설계해서 그 규칙대로 따르면 이익을 보고 규칙을 어기면 손해가 되거나 자기에게 피해간다는 거를 그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경기도 홍보대사 하면서 가장 많이 다녔던 현장이 청정 계곡 복원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다 때려부숴서 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95% 이상 계속 설득하고 험한 얘기 나오면서 그 지역 가서 있는 얘기 다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상도 충분히 해주고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한 거고 토론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강성 이미지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중산층 중에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 다 선별복지하러 갈 때 이재명 지사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다 받았거든요. 그럼요. 잘 사는 사람도. 그래서 요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 다만 우리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론중재법이라는 말을 언론에 써보니까 또 밀리고 청부 고발인데 고발 사주라는 프레임으로 또 밀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정상화 안정화라고 저희들부터 방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재명 된다고 거품이 금방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예. 원하는 사람도 없고 계곡정비 사업할 때 포크레인 가지고 밀어버리는 거 몇 개 나왔을 때 전부 다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딱 여섯 곳이 저항을 하거나 처음에 시범으로 나왔던 곳이고 나머지 95% 가까이가 합의하면서 보상받고 자진 철거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정계곡 그 상 하나 차려놓고 10만 원씩 백숙 닭 한 마리 갖다 먹으면서 그랬던 그 난리 쳤던 데들이 이제 없어지게 된 이유가 수십 년 쌓인 맞습니다. 네. 수십 년간 쌓였던 이 진짜 이것도 이거 부패하고 기득권이 있었던 쪽인데 이걸 철거할 수 있었던 게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변화고요. LCT 부산과 얘기했을 때 LCT는 어떤 식으로든 엮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해먹고 1조 가까운 수익을 챙겨서 관련자들이 그러니까 시장한테 아래 위층으로 집 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쪽은 절반 이상
집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담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개발업자사에선 이건 진짜 이재명이 빨갱이 공산당처럼 했다라고 시민들도 올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변화의 시작인데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의견들도 다양하지만 하여튼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윤석열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지율 1위가 나온다는 거는요 이 정부에 돌아선 거예요 민심은.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중에 한 요인이 부동산이었고요.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뭐 했다고, 윤석열 토론회 보면서 저게 대통령 감이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 반문재인 세력들의 교합이고, 조중동은 언제든지 뭐 하나를 준비해갖고 아직도 우리가 조중동 무시한다고 얘기하지만 조중동이 프레임 짜갖고 한 일주일 터트리면요 그게 모든 이슈를 잠재워요. 그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만 인식을 하시고. 네. 제가 늘 얘기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지지율이 41.1이에요 박근혜 탄핵인데도. 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를 합치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한 소리라는 게 아니라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 이재명 후보가 됐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지금 이러다가 정권 뺏기면요 20년 30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긴장 속에 이겨도 내가 볼 때는 1%에서 3% 차이밖에 안 나요 이번에 대선. 김대중 노무현 엄청난 당시.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 응? 엄청난 위기. 그런 위기감 속에 우리 지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응? 나만 찍으면 되지가 아니라 주위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루에 지금부터라도 만 명이 한 명씩만 설득을 해도 하루에 만 표씩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180만 표를 이겨요. 6개월 남았다 그러면. 180만 표는 대선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이런 생각하면 야 이게 참 그럼요 위기감을 가지고 3월 9일 날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민족의 운명이 걸렸는데. 접었잖아요 2012년에. 전 접어놓은 전 기억이 2012년에 그때가 51.6대 49였습니다 벙커에서. 네. 새벽까지 중계 보다가 저도 벙커에서 봤어요. 울부짖는 지지자들 뒤로 하고 그러고 3시간 못 자고 바로 새벽 6시부터 패배 원인 분석하는 방송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문재인 대통령 다시 당선되게끔 하지 않는데 그땐 그야말로 박근혜 당선이라는 게 지금 윤석열보다 더 껍데기였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다면서 자기 측근에서 살해당하고 정말 이유도 모를 그저 영예, 그땐 그랬죠 대통령의 자식, 그거 하나만으로 주목받던 사람이 대통령에서 어차피 청와대가 박근혜 거였으니까 돌려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도 무너졌었습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아요. 지금 제일 슬픈 게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은 자기를 죽이려던 세력과 손잡았던 게 김대중 선생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같은 경우 자본 권력하고 이 대기업 척결해야 된다 얘기하면서도 같이 손잡고 했었어요.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의 힘을 얻어서 가장 박근혜 게이트에 문제가 됐었을 때 촛불에 손잡아서 됐는데 지금은 그만큼 모이지도 않아요. 쪼개져 있고 다 좋지만 돈 얘기 나오면 사람들 돌아섭니다. 집값은 가정에서 웬만한 가정에서 가장 큰 돈입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이겨낼 방법 그냥 농담만 진담만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유튜브에서 구독자 모으는 것도 힘들어요. 예전에 신문 한 사람 구독하는 거 힘들고 우유 한 집 먹어달라는 것도 힘들었는데 표 얻는 건 훨씬 더 힘듭니다. 전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게 논리로 싸워서 누구 깰 수 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냥 밥 사서 되는 건 야 좀 찍어줘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냥 그래 그 내 얘기가 맞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그래 심각하지.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되면 부동산 계약도 안 하고 청약통장도 모르는 애가 부동산 뭐 하겠어. 그 밑에 누군가 헤쳐먹는 걸로 설계하겠지 얘기해가면서 생각할 여지 심어주고 지금부터 3개월간 회원 한 명 정도씩이 지금 5천 명 넘게 보고 계신데 6천 명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2만 표 확보되는 거예요. 두세 명 하게 되면 아는 사람들 말고 우리 소심해서 정치적 성향이면 사회에서 따당해요. 우리가 맨날 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악다구니 높이고 이재명 지지해라 이거 아니고 그렇긴 한데 내가 볼 땐 이러면 어때 툭 건네듯이 얘기해가면서 설득해 나가야죠. 근데 진짜 힘든 선거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지금 진짜 유튜브 밖을 나가면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족들은 그냥 민주당은 찍는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7명 중에 2명은 예. 민주당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박근혜 때랑 문재인 때랑 비교해도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 나한테 욕 뒤지게 먹었지만 나한테 욕은 뒤지게 먹었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놀라웠어요. 저, 그 사람들이. 박근혜 때나 문재인 때나 내 삶의 변화를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 그게 중도거든요. 이 사람이 되면 나한테 좀 유리할 것 같다. 저 사람이 되면 나한테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우리 같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나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진보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좀 하여튼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위기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압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많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산층 이상의 정책도 펼쳐야 되고 민주당 자체가 중도 노동자의 어떤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박히면 박힐수록 선거는 불리해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앞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 주변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가난하구나. 그냥 내가 밥 먹고 사는 건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값이 수십억이 돼버리니까 아, 나는 집 생각을 집을 살 수 있는 생각을 못하게 돼버리면서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날아간 거거든요. 제가 보면 왜 그러면 20대 30대는 우리 같은 이념 세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의 세대는 탈 이념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보니 보수니 뭐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쪽에 갖고 있는 프레임 가운데서 굳이 한 가지 뺏어오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여성들의 권익을 올려주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20대 남성들을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내지는 뭔가 쓸데없는 이익을 챙기는 사람식으로 포장한 게시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는 20대 남자들이 군대 3년, 2년 놀러 가는 걸로 취급하는 것들도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부추겼던 게시물도 많죠. 이걸 가로채갖고 주목받은 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20대 남자들의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농지 불법 처리하고 있었고 자기도 모르는 재산을 물려받고 있고 이래가면서 정부 돈까지 빼내고 있고 군대도 제대로 안 갔는데 그래도 20대들은 우리 편 들어준 건 이준석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쪽은 마크맨이 없죠. 그나마 좀 괜찮다 싶었던 사람들 딴소리하고 있는데 이동학 최고위원이 나름 노력하고는 있지만 요즘 골 때리는 일이요. 고려대학교에서 조국 딸 문제 났었을 때 피켓 들고 시위하던 애들이 지금은 그 고대에서 그 이끌고 있던 총학생장이 성폭행, 성추행 의혹으로 한 건이 아니라 네 건씩 알려가 있는데 시위는커녕 조용합니다. 본인 입으로 나 어느 의원하고 친하고 국회의원 될 수 있다고 떠들다가 지금 기사화돼 있는데 그런 것도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난리치고 이젠 20대 그것들까지 설쳐가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20대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얘기 들어보시면 수십 마디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럼 뭐가 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현재 취직 안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시간당 임금 올리느라고 문재인 대통령 뭐 오래 했다 너희 청년 수당 주려고 오래 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덕을 좀 봤었다부터 시작해서 담담하게 사실로 얘기하시면 좀 먹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과감한 정책 공약, 과감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공약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우선 공급이라고 지금 뭐 하고 있지만 그거 와닿지 않거든요. 그럼요. 청약동 통장에 엄청난 그 오랜 시간을 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정책이 진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을 잡으려 그러면요 적을 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용어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토건 세력들 모두가 나쁜 놈들 아니거든요. 토건에 종사하는 사람이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쉽사리 토건 세력들 아니 집 짓는 사람들이 다 토건인데 그 사람들을 전부 더 적으로 다 우리가 늘 돌리는 용어 자체를
좀 많이 막아야 대한민국에서 된다. 욕 먹었다 싶을 때 반항하는 대체 딱 두 개입니다. 변호사 그리고 의사. 이 둘은 난리를 치는데 나머지들은 난 아닌데 하는 개발업자들이 지금 열심히 제보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고 누가 잘못된 거다. 정말 한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게 아름다운 일이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집을 공급해 주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싸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 진영이 파이가 넓어야지 이기는데 예. 좀 강성인 분들이 점점 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뭐 쉬면서도 여기저기 SNS나 이런 걸 분석을 하잖아요. 보면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은요 그냥 정치에 외면을 해요. 지금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SNS도 안 하고 전부 다 떠났어요. 일반 이낙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 다 떠나 있어요. 그분들을 잡으면 돼요. 지금 나머지 무조건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라는 일부가 남아서 지금 분탕질을 치고 있는 거지 선거가 끝나면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지면요 속상해서 보기 싫은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저는 무조건 이분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점점점 민주당의 어떤 저들은 무조건 저를 얘기할 때 김어준을 얘기할 때 늘 이런 얘기예요. 친녀 방송이에요. 친녀 팟캐스트.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친윤 뭐 평론가 준중권 이런 식으로 그대로 써줘야 되는데 걔네들 보세요. 벌써부터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기사를 써요. 김어준에게는 늘 친녀 방송인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 진중권이나 변희재 이런 애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적을 최소한 줄여라. 토건 비리 세력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모든 토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으로 돌리면 이런 것도 안 되고 노동자들 저는 제가 여러 좀 전략적으로 보면 심상정에게 가는 표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적어도 몇십만 표는 가거든요. 그 표가 정말 나중에는 승부를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노회찬이 계셨으면 광분할 일이에요. 이렇게 편향돼서 국민의 힘 이중대 노릇할 거라고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심상정이 도대체 심상정은 저는 이번에 대선 저쪽에 예. 넘겨주려고 깽판치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민주당 그동안 5년 집권하면서 정의당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 그러면 노동자들 선포합니다. 비정규직 정책을 진짜 이거는 획기적으로 응? 가장 먼저 이제 대선 공약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표도 저는 사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첫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천안시 국회 방송 박완주 의원님 연결되면 바로 화면 네. 들어오면 이게 질의 화면 들어왔어요? 제가 준비한 질의전에 몇 가지만 오전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사님께서 네, 답변한 그 부분 확인차 마지막 발언해 주시고 저희 국회 우선 국감 이어서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 사임방이라고 언론에서 지금 일반 여론조사가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약간 넘고 부전이 50%가 넘고 역시 정권 교체가 50%가 넘고 정권 재창출 연장이 40이라 5대 4 정도로 분리하지만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그 실력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선수끼리 붙으면 이재명 후보가 높은 쪽이 조금 더 많다고 저는 보고요. 비슷한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지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49대 51 싸움이라는 네, 말씀을 그 드리는 거고 얘기인 것이 이길 수 있다. 자신감 갖되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유튜브들이 더 커져야 되고 페이스북, 트위터에 여러분 더 자꾸 이렇게 올려주셔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재선 때 이 성남지사, 아니 시작하는 건 이미 늦었다고 보고요. 임명할 우리가 그걸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게 개혁이고 민주당 여권을 잡는 게 개혁입니다. 우리 내년 3월까지는 우리가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디오 겹친 네.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유동규 여러분이 열심히 이분이 자꾸 네. 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집권인가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사업이 쉬워진다.